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신의 목숨보다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도 아낌없이 내어주셨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하고 있을까요? 더 사랑해야지라고 생각하지만 생각대로 잘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것들이 좋아 보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신 것들이 오히려 우리의 우상이 되기도 하죠.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을 왕으로 세우려는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오늘 첫 번째로 묵상할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왕을 세워달라 요구하고 있죠. 이들이 왕을 달라 요구하는 것은 이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에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분이십니다. 가나안의 모든 민족들은 이 사실을 다 기억하고 있는데 오직 이스라엘만 이 사실을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고통 중에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민족으로 삼아 주셨고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지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세워달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버린 이유는 그 받은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들을 이끌어서 이 약속의 땅에 정착하게 인도하신 분, 그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있다면 그 크신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때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를 매일마다 묵상할 때에 우리는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매일 묵상함으로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절입니다.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오늘 두 번째로 묵상할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명에 순종하는 것이 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1,000명씩 대표를 뽑아서 참석하게 합니다. 아마도 각 지파의 가족들 가운데 대표들은 다 참석을 했을 것입니다. 이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를 제비 뽑았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제비 뽑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울에게 말씀해 주셨던 대로 사울이 왕이 되도록 제비를 뽑게 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기다렸던 이스라엘의 왕이 뽑힌 것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갑자기 사라졌어요.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진보따리들 사이에 숨어 있다라고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사울이 참 겸손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이스라엘의 초대왕이라는 큰 직분을 받았지만 그는 스스로 작은 자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면서 왕이 되기를 거절하고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겸손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높은 자리에 앉기보다 낮은 자리에 앉으라 말씀을 해주셨죠. 하지만 지금 사울은 겸손하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 직분이 사람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이죠. 사울이 과연 겸손했기 때문에 숨어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직분을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하여 이미 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것이다 라고 알려주셨죠. 세 번의 징조를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는 큰 은혜도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았더니 그 많은 사람 중에 사울이 뽑혔습니다. 그러니 분명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울이 할 것은 그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지금 사울은 겸손한 척하면서 그 주신 사명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교회에서 어떤 일을 주실 때에 부담부터 되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이미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그저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말할 수 없는 큰 은혜와 복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잘 기억하며 최선을 다해 사명에 순종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4절입니다.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이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아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마지막으로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실망하여 떠나가기도 하고 우리 눈앞에서 우리를 망신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실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사울은 다른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을 정도로 키가 컸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외모도 아주 준수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그 사울을 보기만 해도 누구나 왕이다라고 인정할 만큼 그런 외모를 가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이 제비 뽑히자 진보딸이 뒤에 숨어있는 그 사울을 찾아 데리고 왔습니다. 그 사울의 겉모습을 보고는 모든 사람들이 만세를 외치면서 사울을 높였습니다. 이제 사무엘이 공식적으로 사울을 왕으로 높여줬죠. 그러자 모든 백성이 기뻐하며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지도자들까지도 이 사울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사람들은 이 사울 앞에서 만세를 외치면서 예물을 새로 뽑힌 이 왕에게 정성껏 바쳤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떤 불량한 사람들은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명해 주신 이 왕이지만 그를 도무지 인정하지 않습니다. 남들이 만세를 외치며 예물을 바치고 있을 때에 뒤에서 비아냥거리면서 사울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그들을 바라보면서도 잠잠하고 있죠.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반대하는 사람들이 꼭 생깁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교회에서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20% 정도 되고 나를 모르거나 나에게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한 70% 정도 되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10%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그 10%밖에 되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죽을 것 같이 힘들어진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두 배가 넘게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도 우리는 그들을 위해 축복해야 합니다.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한 교회 성도를, 한 가족을 미워하는 것은 죄일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대적하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아줘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힘을 다해 하나님께 순종하면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높여주실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을 생각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내가 자유롭게 되고 복이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사랑 안에서 잘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알지 못하는 우리 가족과 친척 이웃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도록 그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 43장.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으며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이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두 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무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귀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를 이로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 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 즉 각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루 아귀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의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길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며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다섯 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제13장.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 진자.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회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고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한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른지, 혹 저물 때에 일른지, 밤중에 일른지, 다굴 때 일른지, 새벽 일른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제9장.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첫마디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이랴.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그가 땅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시니 그 기둥들이 흔들리도다. 그가 해를 명령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가두시도다.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물을 수 있으랴.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나니 라합을 돕는 자들이 그 밑에 굴복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감히 대답하겠으며 그 앞에서 무슨 말을 택하랴.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할 뿐이며, 가령 내가 그를 부름으로 그가 내게 대답하셨을지라도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 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구나.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소환하겠느냐.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키신다 하나니,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죄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웃으시리라.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나니 그렇게 되게 한 이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냐.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버리니 복을 볼 수 없구나.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먹이에 날아내리는 독수리와도 같구나.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불평을 잊고 얼굴 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하자 할지라도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주께서 나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않으실 줄을 아나이다. 내가 정죄하심을 당할진대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이까.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하게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이다.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주께서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의 위엄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나는 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니라. 제13장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침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다.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다.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치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이를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좋은 교회, 좋은 TV.